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양영일 선생님을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바쁜 분인데요. 이렇게 저렇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분이 돼서 또 여러 구독자님들이 양 선생님이 나오시면 굉장히 좋아하고 그대 방송에서 굉장히 진솔하고 명랑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뭐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데. 그저 진솔하게 그냥 그대로 나가면 끊임없이 뚜벅뚜벅 소가 밥갈듯이 나가면 그래도 가는 게 좋죠. 좋지.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또 다른 얘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저체제의 본성과도 관련되고 저체제를 움직이는 시스템에도 맹맥히 흐르고 있는 김일성 족속 초상휘장, 북한에선 초상휘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에 온 이상 우리 양영일 선생이 자꾸만 뺏지라고 그럽시다. 한국 언어를 씁시다 해서 이 시간에서는 희정일간 초상 뺏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초상 뺏지가 어떻게 돼서 북한에 출연하게 됐는가? 어떻게 돼서 전체 인민의 가슴에 노예 딱지처럼 붙여지게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양영일 선생은 초상회장이 언제 나왔는지 알지? 그래. 뭐 당연히 뭐 북한 사람이 그걸 모르면 안 근데 되죠. 모르는 사람이 태번이요. 왜냐하면 원래 세상에 태어나니까 초상 배지가 있는 거요. 무조건 또 부모들을 다 달고 다니는 거요. 길에 나가도 작업복을 제외한 모든 외출복에는 다 있거든. 그거 안 달고는 나가질 못하거든. 여기 온 30대, 20대 사람들은 50대까지도 이 초상 배지가 언제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 그러나 우리 60년대, 70년대 정말 그 시스템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북한 당국이 선전을 안 해도 얘가 왜 나왔는가를 알고 있거든. 그렇지. 당연히 알수 있을 거야. 그 내가 보기에 70년대 초에 딱 들어가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총리 줄레가 그때 북한과 중국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다가 그게 풀리면서 제일 처음에 줄레가 방문했거든. 방문하고 나간 다음부터 중국과의 어떤 인적 교류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극소수. 그때 평양에 들어왔는데 버스라든가 길거리에 만나면 분명히 중국 사람인데 뭐 이만한 거 누런 거 달고 다니더라고. 저게 뭔가 보니까 못했던 게 초상 배지였어. 그렇지. 그래서 우린 이젠 공산 중국에서 저런 것도 나오는구나. 그 해외에 나간다고 아마 달고 나왔던 것 같아. 그 못했던 배지를 봤나? 초상 배지를. 그때 당시는 그 북한 사람들이 그때 70년대 초반에는 지방회상이 못 봤지. 지방에는 없었는데 우리 집에 그거 있던 경위를 얘기해 주겠어요. 어떻게 우리 집에 그거 있었냐면 곧 북한은 중국하고 여기 한국식으로 말하면 자매 결혼한 도시가 있어요. 그렇지. 자매. 친선 도시 서로. 친선 자매 결혼한 도시가 있는데, 이 단동시하고 삭주, 의주, 여기 신우주, 이런 여기 자매 결혼 지역이요. 근데 이 단동시 관전에 가게 되면 그 비료 공장이 있어요. 비료 공장. 비료 공장. 근데 총수도 비료 공장 있잖아. 그렇지. 님 비료 공장, 석질 비료 공장. 그래서 그 서로 상호 이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방문단으로 따라 나온 사람이 우리 고모 작숙이요. 고모 작숙. 고모 작숙이 비료공장 당서기를 했거든. 중국 단동의 비료 공장. 그때 총수화공장이 왔거든. 근데 자기 처남이 여기서 산다는 걸 안다고야. 그때 당시만 해도 편지거래를 못 했는데 60년대 문화대혁명 전까지는 편지거래를 했으니까 알지. 거기 나와겠고, 그 사람들이 나오면 군당, 도당에서 다 나와요. 근데 거기 도당 그 무슨 간부놈한테 얘기를 했겠지. 여기 처남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고 만나고 싶다. 싶다. 그래서 우리 집에 왔어, 그 사람이. 간부들랑 같이. 뭐 식료품이랑 그거 다 했고. 가지고 와서 식사를 하고, 간부들은 가고, 우리 고무작치랑 딱 남아겠고 얘기해다가, 그때 내가 처음 배지를 봤거든. 마우 배지를 달고 나왔던가? 하룻밤을 잤어요, 우리 집에. 잤는데, 그놈은 배지를 아마 떼놓고 잤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잊어먹고, 집에다 놔두고, 우리 집에다 그대 놔둬. 집에다 놔두고, 고무 작숙이
갔어 집으로. 나도 거기서 소라베다 넣어두고 있었는데 한 몇 년이 흘렀어요? 하나 더 물어봅시다. 네. 그때 중국 공산당에서 네. 마오 배지가 나올 때 그 네. 배지를 중국 인민에게 다 달게 했나? 아니지. 이거 걸수고 우리 조검장생 당간부 아니요? 당석이니까. 당석이래 뭐야? 조선말로 촉당비서요. 어,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 당간부 새끼들만 처음에 이걸 달아준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먹고 우리 집에 또 더 두고 갔구만. 옷돌 걸고 갔단 말이야. 한 3, 4년 흘른 건가 못해. 이거 물어보니까 못했더니 이거 뺏지라는 게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그걸 또 소라메다 건세했지. 아, 근데 한 몇 년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모범 혁신자 거기에 뽑혀갖고, 그 다음에 그 줄 서 있고 대가리 그 뺏지를 받은 거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또 그걸 여기 하얀 거 정이, 파란 정에다 삼각으로 싸겠고 와서, 이거 열어보면서 야 이거 못했더야고 이거 김일성 대가리하고 이거 한번 맞춰봐 이거 나 이거 똑같아서 헷갈린다 이렇게 대면보니까 똑같은 거야. 이 조금 차이 나냐 차이 나지. 이거 김일성 이거 머리가 짧고 이거 이마가 짧고 못했더는 이마가 넓잖아. 조금 어쨌지 고고고 분간할 정도요. 근데 그건 맞았어. 왜냐면 그때 그 이만했어. 이만했어. 아니 이만했어. 이 자잔 이만한. 신노래고 연모상만 딱. 연모상만 이렇게 나오는 거 딱 여기. 그 로마 주화에 나오는 무슨 그 이제 독재자. 뭐 기념주화. 기념주화 같은 애. 이렇게 그래. 나와 있고. 그렇게 만들었고. 근데 김일성이 초상의장이 처음 나올 때 똑같이 그렇게 나왔거든. 혹시 말이야 그렇게 나왔어. 색깔도 그래서, 디자인도 똑같았어. 이 못했대이나 김일성이나 또 헷갈렸대니까. 그 말 맞아. 그다음에. 아니 1년이 지났는지 몇 달이 지났는지 노동당 간부들이 그하고 똑같은 걸 달고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신이런 거 이런 거 이런 모습. 그 우리도 버텟동 시장하고 김일성 배지하고 뭐가 다른가. 나는 그때 중국 사람들이 그거 나올 때 그때 내 어린 마음에도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 김일성 배지가 나오겠다. 그때 그 모태떠의 그 배지 나왔을 때 북한에서 엄청 많이 욕했단 말이야. 그 개인 숭배 사상으로 나간다고. 근데 어느새도 모르게 한 2, 3년 있더니 그게 북한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게 싹 없어지고 이 동이 너무 많이 드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플라스틱 시대가 열렸거든. 그게 내가 70년대 초에 봤는데 내가 72년대 평양시 평촌구요 안산 여자 고등중학교를 졸업했거든. 하루는 다 운동장에 모였거든. 사로총원들만. 김일성 초상화 수여식을 한대. 그래서 한 사람씩 다 올라가서 동그란 거기에 이제 이렇게 아까처럼 그 뭐 큰 종이로 접은 걸 하나씩 다 수여하더라고. 그 펼쳐보니까 그땐 플라스틱이었어. 김일성이가 정면에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월계수도 있고 역시 이만한 거. 근데 그건 가볍대. 그때 우리 중학교 학생들 사로총원들한테까지 수여했을 정도면 전국이 다 전국이 다 했다는 소리요. 그때 일본을 했지. 근데 그 플라스틱 계속 나오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쇳대가 나오기 시작했어. 그 다음부터 초상의장이 청년전의 휘장 또 동그란 게 점점 줄어들어서 요만한 휘장 마지막엔 요만한 휘장까지 나오고 원형은 그 다음에 당상이 나오고 쌍상이 나오고 쫙 나오면서 대중적으로 채우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완전히 당일꾼은 당상 기타 백성은 저 동그란 거 종합대 학생들은 종합대 않고 김일성 초상화 따이고 김일성 종합대 딱 있거든. 그 다음에 그 엔처맨 또 이 내각진 것도 나왔잖아. 서정장에 사각진 게 사각진 게 그게 뭐냐면 이만한 거 그 누른 거 없어진 다음에 사각자리 요거 초상화한 요거 나올 때 그 보위부가 북한에 설립이 안 됐을 때요. 그 안전부가 같이 볼 때 편하겠어. 근데 그런 뭐 뺏지 다른 거 보면 그거 다 안전부 놈들이요. 비밀경찰 공개경찰 역할을 하는 안전부 놈들이 그걸 달아댔다. 그렇지. 그건 내가 새삼스럽게 알았네. 초상화 맨 처음에는 그렇게 달고 안 다닌다고 해서 절대가 잡는 법은 없었어. 그래. 그 본격적으로 그 행간 그 13차자 13차 하기 전부터 13차 5단을 2, 3년 전인가 따왔잖아. 그거를 그때부터 그 뭐 오차린 검열 시내에서 엄청 세게 했다고. 대학생들을 뭘 어떻게 깎아야 되고 뭐 넥타이는 뭐 어떻게 매야 되고
그때부터 옷차림 고민을 하면서 그 배지가 별로 함께 했거든. 그 배지 안 닮은 학교도 못 가고 어디 공공장소에 못 가게 했잖아. 내가 그 후에 중국에서 그 중국 사람들이 친척 찾아 들어오고 나가고 뭐 공산당 간부가 들어오든 무슨 누가 들어오든 뭐 대통령이 막고 달고 들어온 사람은 없었거든. 그 문화대혁명 끝나고 그 모태떡이고 송유병을 싹 쓸어버리면서 그것도 같이 다 쓸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반짝했다가 뭐 대통령시장은 없어졌구만. 예, 없어졌지. 근데 북한은 거기서 딱 따내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그러네. 그 다음에 뭐 당 간부는 또 위세를 씌워준다고 당상 일반은 둥그런 거 그래. 또 벌보는 벌보대로 나오고 초상의상도 다 개그뼈를 찍어놨잖아요. 어. 너의 상징이요. 너의 상징이요. 큰 너의 어? 중간에 노예, 하급 노예, 이게 충신별로 찍어놨잖아. 다 찍어놨어. 그 초상 뺐지도. 당상도 처음에 크게 나왔어. 이 당상도 컸어. 그 후에 나온 당상은 거기에 3분의 2밖에 안 됐어. 그 다음에 당상이 나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당상이 또 작아졌어. 그러니까 원래 당상이 나왔을 때 그거 달지 못해 막 그거 달아야 간부 새끼 곧대 보이고 그 폼이 나지 폼이 나는 거 하나의 패션이요. 간부 상징 아니에요 그게. 간부 상징이지 그게. 그 다음에 또 조그만 당상이 나오니까 조그만 거 다른 건 근내의 간부가 됐거나 아직까지 수령이 신임이 있는 애들이 그걸 달거든 수여받아서.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길거리에서 여자들이 어떻게 당상 얻어 달고 다니면 남자들이 막 확 뜯어가고 그래서 옷이 다 찢어지고 그럴 경우도 있거든. 그런 황당한 일도 있는가? 그러니까 뭐 골목을 지날 때는 유머지 이거는. 수령님 안팎의 정세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잠시 안에다 모시겠습니다 하고 뜯어가지고 안에다 걸고 지나다녔어. 그런 일도 다 있었다니까? 너무 뜯어가니까. 야 장거 김일세에 그렇게 추앙받았구만. 근데 그거는 얘를 존경해서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달아야 된다는 그 시스템과 거기에 맞는 엄격한 통제가 있었기 때문에 달긴 다는데 이왕 달 바에는 폼나게 달자. 그 폼이 바로 권력의 기준의 폼이었거든. 그렇지. 상승할수록 당상이 더 디자인적으로 세련돼 나오고 그저 여는 건 막 찍어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당상이 잊어먹는다 오손된다 하면 그걸 딱 싸가지고 오손된 거는 당위원회 갖다 딱 바쳐야 돼. 그랬나? 아유 80년대까진 그랬어. 아 그랬나? 딱 바치면 당위원회에서 다 접수해. 접수하는데 아 맞아 맞아 그 해선 그 이후 또 써야 되잖아. 다 쓰잖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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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쓰잖아. 당위원회 자기 소속 당위원회 가서 암흑에 초상이상 해선 해선된 경위 이거 바친 날짜 이게 딱 하잖아. 야 맞아 그랬어. 이거 참 당이 다 관련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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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그렇게 하고 나오면 그 후에 초상이상이 해선되거나 잃어먹은 사람 분실에도 잃어먹은 이유를 다 써. 어느 장마당 어느 고란에서 어느 매대를 지나가다 잃어먹었다는 다 써야 돼. 그것도 또 그건 분실 경위서지. 분실 경위서를 다 써야 돼. 그렇지. 가면 그 숫자만큼 또 올려보냐. 올려보냐면 상급당에서 그 숫자만큼 초상이상이 또 내려와. 그러면 잊어먹은 사람들이 따로 당연히 개개인 불려가서 또 수여받고 나와. 근데 사람들이 이거 귀찮아지기 시작한 거야. 너무 떼가고 누가 덮쳐갔다고 말하고 그러면 너무 잊어먹거나 덮쳐가거나 오선되는 게 이렇게 저렇게 많잖아. 늘 달고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거를 또 수령이 초상이상을 종중히 모시고 보호 관리하지 않았다고 또 두드려 맞기 시작하는 시대가 들어간 거예요. 아니 그 북한의 그 생활청에는 첫 번째 10대 원칙이 딱 있잖아. 그 생활청화 시간에 첫 번째 비판할 건 뭐예요? 종성 사업을 잘못했다는 건 첫 번째 비판하잖아. 10대 원칙 몇 점 몇 항에 위대한 수령의 대형 사진 초상화 속고상 뭐 종성 사업 대형 무슨 사업을 한다 무슨 사업 초상화 동상 초상이상을 자기 목숨처럼 보유하고 관리하고 뭐 이렇게 있잖아 그거. 첫 번째 생활청화 첫 번째 그거 부동의 일이지. 그거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귀찮아지기 시작한 거요. 그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회의할 때마다 한 번씩 내주니까 각자가 안 달고 나가는 일상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매 매출복이 원래 많지도 않거냐. 서너 벌 되는데다 각 낱개를 다 초상의상을 달아놨어. 아무 때나 입고 나가도 그 신경 안 쓰고 달고 나갈 수 있게끔. 초상의상이 많이 자주 이렇게 이런저런 경위로 대회할 때 무슨 회의할 때 또 수여식을 몇 년에 한 번씩 했거든. 그러다 나니까 잊어먹었다 분실했다 이 보고서를 안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쓰면 오히려 골 아프니까 당위원회 가서 비판서 비뚤어막에 다 써야 되니까 발언하거나 그 다음부터는 안 쓰기 시작하는데 80년도 말에 가니까 길바닥에 난 출근하다가 길바닥에서 초상의장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 보고 딱 지니까 어떤 놈이 보도블록 거기다 초상의장 떨궈놓고 발로 뭉개댔는지 여기가 다 뺏겨졌어. 그거 주시면 안 돼요. 그게 내 말이 그 말이요. 내가 당에서 받은 그 세뇌대로라면 그 정중히 주셔서 정중히 종이에 싸서 당에 바쳐야 돼. 근데 그거 주워갖고 왔다 어디서 했느냐 내가 하고 남이 했다고 하지 않느냐 이 오해를 받기 싫어서. 아니 아예 거듭다도 안 봤지. 출근할 때 반 초상의장이 퇴근할 때도 그 자리에 있더라고. 숱한 사람이 지나갔겠는데 주지를 않아서. 그런 시대가 펼쳐진 거예요. 아니 그 북한 사람이 열 사람 중에 아홉 사람이 그거 다 봤을 텐데. 그치. 그때마다 사람들이 그거 각성이 있었네. 그거 그때, 주문을. 그때는 초상의장 때문에 혼나거나 비판하거나 경중에 따라서 정치범 수용소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거들다도 안 본 거예요. 역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 초상의장 가지고 고인이 비고인이 너무 따지고 달겨드니까. 근데 그 초상의장 오늘도 북한 주민들이 쫙 일상에서 노예 딱지처럼 딱 달고 다니잖아. 이거 노예 시대 같으면 불로 노예 딱 찍어가지고 여기다 찍고 싶었을 거야. 노예 하고. 근데 현 시대에 그렇게 못하니까 노예 신분을 딱딱 지정해줬잖아 그걸로. 응, 그걸로 또 형태와 그 저 디자인에 따고 크기에 따라서 다 등급을 매겨놨어. 달고 다니는 사람 보면 아 이거는 평민이다. 아 이거는 좀 간부다. 요거는 당 간부다. 요건 군 간부다. 비밀경찰 간부다. 얼추 구분하게 다 만들어놨거든. 그렇지. 근데 오늘날도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다 실형이다 해가지고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김일성 초상 배지가 나왔으니까 모태동이도 살아있을 때 나왔으니까. 그러네. 아 김일성이하고 젊었을 때 나왔지. 그렇지. 70년대 초부터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90년대 말에 들어가서는 김일성, 김정일 같이 박아역은 쌍상 뭐 초상 배지. 마지막에 그 쌍상이 나온 거지. 아 대가리 세 개는 안 다뤄? 지금 이제 좀 지나면 세 개가 나올 수 있어. 김정일이가 그랬던 것처럼 그 김일성 족속 초상 배지에 김정은이가 들어가 앉을 시간이 있을까? 글쎄, 그거 좀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많이 해외에 나갔다 온 사람들도 말하는 게 뭔지 아오? 해외에 나가기만 하면 대사관 사람들을 만날 일이 없을 땐 무조건 초상의장을 뗀대. 창피해서 못 다닌대. 그래, 쪽팔리지. 특히 구라파 같은 데 나간 사람들은 대표단으로 나간 사람들은 그 감시원이 다 있으니까 다 보니까 안 되지. 그러나 북한이 자행하는 국제범죄에 가담해가지고 하는 놈들도 못 따고 다닐 거야. 표적이 되니까. 표적이 되니까. 해외에 나가면 창피한 김일성 족속 배지를 지금 북한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악착같이 달고 다니게 만들어 놓잖아. 그래 오늘 북한 주민들 다 저렇게 굶어서 헤매면서도 이런 배낭 지고 다니면서도 길거리 나갈 때 배지는 다 달고 다닙니다. 그런 사진들도 많습니다. 그 배지 덕에 저꼴로 살면서도 야 그걸 떼놓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이 그 마음속 깊은 그 슬픔과 그 증오를 누가 알 수 있겠어? 우리가 알아줘야지. 우리가 알아줘야지. 우리가 끝까지 알아주고 배지를 떼놓는 날까지 북한 자유화를 위해서 이 방송을 이렇게 해나가야 돼. 북한 주민들 만약에 이걸 본다면 김일성 족속 초상 배지 북한이 그렇게 뒤에서는 욕하는 현대수정주의라고 욕하는 중국의 모태동이 백배 천배 능가해가지고
3대를 신격화해오고 있다는 것. 그 초상위장 하나로서 네.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야 악이 나지 않습니까? 무지 악이 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그놈의 초상위장 안 달고 다니니까 멍해를 하나 벗은 것 같아. 멍해요? 응. 새 삶을 찾은 거지. 새 삶을 찾은 거지. 그놈의 초상 빼지 때문에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 응. 초상위장 달았을 때는 김일성의 노예였고 그걸 벗어놓으니까 자유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 그 상징이 하나가 돼버렸잖아. 근데 북한 주민들 어딨지? 원래 옷도 단벌 신사들인데 너무 뺐다 졌다 뺐다 여기가 오래 구멍이 뻥뻥하고 그러잖아. 어, 그렇지 맞아 맞아. 심장 야. 가까이 왼쪽 가슴에다 딱 달라고 그러잖아. 북한 사람들이 다 단벌 옷이 많거든. 단벌 옷이지. 단벌 옷이 많거든. 오늘 김일성 족속의 초상 배지가 나오게 된 경위. 그걸 어떻게 해서 북한 전체 주민을 너희 딱지처럼 붙여놓게 되었는가. 초상 휘장에도 둥굽이 있다는 것. 이런 주제로 다뤄봤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